안녕하세요. 하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액도 깨끗하게 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잘 되게 하는 최고의 당뇨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당뇨병을 뿌리 뽑으려면 혈액을 왜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액질환. 단맛의 음식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당분을 처리하지 못해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이렇게 걸쭉해진 피를 처리하려고 췌장과 간은 무리하여 약해지며 이로 인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간이 나빠짐으로써 포도당은 영양소로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에 포도당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유하려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혈액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당뇨병을 방치하게 되면 몸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은 알부민과 결합하게 되면서 당독소가 되는데 이것이 혈관벽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미세한 혈관부터 장기 조직을 손상시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질환, 동맥경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죠. 당뇨 뿌리 뽑는 음식. 당뇨 확실히 없애려면 혈액 속 염증 물질을 없애야 합니다. 혈액 속에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 혈액이 탁해지면서 당뇨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사이토카인은 신체의 면역 단백질을 자극하고 제어하는 신호 물질인데 이것이 과다 분비되면 염증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이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 당뇨가 더욱 심해지고 당뇨 발병률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아디포넥틴, 렙틴, TNF-알파, 레티놀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당뇨에 가장 안 좋은 물질이 바로 레티놀 결합 단백질과 레지스틴입니다. 실제 사이토카인과 당뇨 발병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레티놀 결합 단백질이 증가하면 정상인이라도 당뇨병 발병률이 5.48배 증가했고 레지스틴이 증가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변할 확률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뿌리 뽑으려면 혈액 속 염증 물질을 없애는 음식과 인슐린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들 중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충족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구마 끝순. 보통 당뇨 환자들은 밥을 먹고 난 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고구마 끝순은 식후 혈당 증가의 원인이 되는 당분의 효소 알파글루코시데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웁니다. 또한 고구마 끝순은 염증 반응 때 생성되는 지표인 산화질소 발생량을 76.4%까지 억제하므로 염증 제거와 혈당 낮추는 데 매우 탁월한 음식입니다. 고구마 끝순은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A가 풍부하므로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잡곡. 잡곡에는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아밀라제와 글루코시다제 등을 억제하는 효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자주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잡곡류라도 모두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효소 생성을 차단하여 몸속 염증을 예방합니다. 이 외에도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유량이 레몬의 약 2배로 채소 중 가장 많으며 칼슘, 비타민 B1, B2 등 혈액 증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어 당뇨 슈퍼푸드로 불리우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 여주. 여주는 당뇨에 도움이 되는 너무 유명한 음식입니다. 여주 속에는 체내 인슐린과 유사작용을 하는 피인슐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피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의 연소를 돕고
포도당을 소진시켜 혈당 상승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포도당을 투여한 쥐에게 여주즙을 섭취시켜 피인슐린과 당뇨병 발병률의 관계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여주즙을 섭취한 쥐의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요주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많아 주스로 먹는 것이 좋은데 주스로 먹는다면 하루 6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 예방에 좋은 여주즙 만들기. 준비물 여주 반개, 드리건 바나나 1개, 코코넛 워터 150ml. 여주를 소금물에 10분간 담가 여주의 쓴맛을 완화시켜줍니다. 여주를 반으로 잘라 칼이나 숟가락으로 쓴맛이 나는 여주의 씨와 속을 파낸 뒤 코코넛 워터, 바나나, 여주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여주즙 완성!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